대한민국 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되면서 출조길에 푸른 등이 들어오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먼바다에 풍랑예비특보 내려져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전라남도는 일요일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해제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출조 전 기상정보 확인하고 나가시죠.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예상대로 지수가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보통에서 매우 좋음으로 가득한데요. 파고 높지 않고 바람도 강하지 않습니다. 오후도 오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낚싯대 던지기 무난한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꿀 같은 일요일에 만쿨할 수 있는 포인트 찾아보시죠. 서해안 가거도 매우 좋음이 눈에 들어오네요. 물결 0.4m로 높지 않고요. 바람은 초속 2m로 고요하겠습니다. 대조기를 맞아 동료와의 물때도 좋으니 채비 갖추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가거도는 바람이 약간 강해지겠지만 초속 5m로 캐스팅에 무리 없습니다. 게다가 성황등도 또한 감성돔을 낮게 물때도 좋고 수온도 적절해 활발한 입질이 기대됩니다. 주저 말고 나가보시죠. 남해안 거문도와 욕지도 좋음 들어왔습니다. 특히 욕지도는 안정적인 해왕은 물론 뱅해동과의 물때도 좋습니다. 오후에도 거문도와 욕지도는 좋음 지수를 보이겠네요. 다만 거문도는 열기를 낮게 물때가 다소 아쉬울 수 있으니 풍성한 조과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종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동해안 유일하게 붉은 경고등 들어온 포항 보실까요? 물결 0.5m에 바람 초속 7m로 파고와 바람은 출조에 무리 없는 해왕입니다. 다만 열기를 목표종으로 삼겐 물때와 손 모두 적절하지 않으니 참고하시죠. 오후에 울산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지수 좋음까지 회복하겠습니다. 동률을 낮게도 좋고 바다 상황도 안정적이니 캐스팅과 함께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죠. 제주 연안을 보니 당장 채비를 갖추고 떠나야 할 것 같네요. 매우 좋음이 가득합니다. 대조기에 접어든 만큼 대상 어종과 물때도 좋고요. 물결과 바람 모두 낚시하기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겠습니다. 오후에도 파고는 높지 않고 바람도 초속 5m 내외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손이 15도로 뱅해돔을 낚기 최적이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묵직한 손만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